김혜주 선수 얘기만 하다가 이제 오늘 공 처음 치는 거잖아요. 네. 몸도 풀 겸 좀 스트레칭도 하고 몇 번 이렇게 몸 풀고 레슨 팁 시작할까요? 저 몇 개 쳐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네. 마음껏 몸 푸세요. 와, 벌써 느낌이. 그러니까요. 예. 소리가 다른데요. 그 티를 어떻게 낮춰요? 티 그 아래쪽으로 가는 화살표 누르면 돼요. 와, 처음 치는데 저렇게나 잘 쳐요? 오늘 하루 처음 친 공이잖아요. 와, 몇 번 더 쳐봐도 돼요? 더 쳐요? 아, 이런 스윙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예. 몸 좀 풀렸나요? 네. 네, 그러면 김혜주 선수만의 골프 팁 저에게 전수 좀 해주세요. 우선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네, 이거는 선수도 그렇고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고 백스윙 올라가서 이제 저는 요즘 연습한 게 왼쪽 어깨를 약간 낮춰주는 이미지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야 거리도 많이 나가고 방향성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보통 실수가 다 이렇게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다 오른쪽으로 미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 아예 왼쪽 어깨에 힘을 뺀다는 느낌으로 여기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몸이 돌면서 그러면 얼굴이랑 이렇게 멀어지면은 거리도 많이 나가고 방향성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번 쳐볼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를 주목해서 보면 되겠네요. 와. 오, 진짜 많이 나왔네. 오, 우와. 그냥 살짝 치는 것 같은데도. 맞아요. 217.4m씩이나 나가요. 원래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아, 말하시면 어떡해. 아직 몸이 안 풀려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세 번째 친 거잖아요. 네, 아니. 더 나가야 되는데. 비거리 늘리는 팁도 있어요? 김혜주 선수만의? 저는 근데 이거를 우선 많이 하고요. 왼쪽 어깨만 잘 이렇게 높아지지만 않고 잘 낮아지는 게 유지만 된다면은 비거리는 많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좌우로 이동하면 이제 임팩트 컨택하는데 많이 문제가 생겨서 그냥 제자리에서 치는 걸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 아까 김효주 선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오른쪽으로 왔다 체중이 갔다 왔다가 이제 앞으로 다시 가는 이런 스윙에서 이제 스윙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점이 가장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스윙을 바꾸고 난 이후에는 우선 공 맞추는 데는 훨씬 더 편안하고요. 이렇게 좌우로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스윙 백스윙을 들고 바로 임팩으로 편안하게 아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체중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마추어들 중에서. 네. 김혜주 선수는 어떻게 하니까 이게 좀 쉽게 되던가요? 체중 이동을 굳이 갈 필요는 없고요. 이게 체가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스윙이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하려 해도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 제자리에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제자리에서 돌면은 자연스럽게 조금은 오른쪽에서 뒤져질 수밖에 없어서 네, 뭐 굳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안 가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확도를 높이는 다운스윙, 김효주 선수만의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이것도 예전에 저도 이렇게 오른팔을 몸 쪽으로 이렇게 넣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백스윙 가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바로 그냥 공 쪽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운스윙이 여유롭게 연결되면서 부드러운 임팩트도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컨택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김효주 선수의 그 유연한 피니쉬 동작을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네. 저도 물론 그렇고요. 네. 김효주 선수만의 뛰어난 운동 센스가 아니면 사실 따라하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네. 그 피니쉬 훈련을 좀 많이 했습니까?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피니쉬 때 항상 3초를 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잡고 3초. 네. 잡고 딱 여기서 잡고
치고 여기서 계속 3초를 세라고 하셔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게 몸에 약간 습관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3초 세면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유연해지기도 하나요? 아니면 뭐 따로 유연성 운동도 했어요? 운동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3초 계속 잡으면 나중에 몸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운동이랑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김효준 선수는 유연성 이런 거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뻣뻣하거든요, 실제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트레이너 선생님이 많이 늘려주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뭐 골반 스트레칭은 따로 뭐 누워서 하는 거 있고 앉아서 하는 거 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 피니시 동작 때문에 스트레칭하고 있는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선수들이 필라테스 많이 하잖아요. 김효준 선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헬스만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맨날 근데 자주 뛰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공놀이를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축구, 농구 하면은 네. 그러니까 땀 한 번 쫙 흘리고 예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김효준 선수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좀 시원시원한 드라이버 몇 번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더요? 예. 저 거리가 제일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와. 뭐 치면 칠수록 아마 거리는 계속 더 나갈 거예요. 계속 칠까요? 굿샷. 야. 그러니까 올해 동계 훈련 끝나고 작년과 비교해서 드라이브 거리는 얼마 정도나 늘은 건가요? 그래도 한 10m 이상은 늘지 않았나. 10m 이상. 네. 예. 아마 올 시즌에 굉장히 김효준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시청자분들이 레슨 보시면서 지금 또 실시간으로 질문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거리 늘리는 웨이트 운동은 뭐가 있으며 부드러운 리듬과 템포는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비거리 늘리는 운동은 근력 운동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게 드는 운동을 좀 전 선수라서 많이 하고 있고요. 리듬은 그것도 진짜 연습량이 정말 많아야 하는데 어떡하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나요, 그거는? 저 옛날에 그냥 뭐 빠른 템포를 원하시면 뭐 하나, 둘에 치시고 아니면 좀 천천히 여성분이시면 뭐 하나, 둘, 셋에 치시고 이거 계속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리듬은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아, 박자에 맞춰서. 네. 혹시 네.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는, 김효준 선수의 템포를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약간 템포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빨라졌어요. 네. 그러면 김효준 선수도 하나, 둘 이렇게 치는 건가요? 하나, 둘, 전에. 둘 전에? 삼 전에요. 하나, 둘,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외치면서 쳐야 되나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속으로 할게요. 예전에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도 많이 가서 좀 템포가 많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오, 많이 나가네요. 우와. 와. 대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김효준 선수처럼 이렇게 하나, 둘, 전에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시면 예. 비거리 늘리실 수 있고 또 템포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질문도 바로 확인해볼게요. 스윙을 고칠 때 스윙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공을 많이 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어쨌든 스윙을 고치시려고 한 이유가 잘 치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을 치면서 고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선수들도 스윙을 고칠 때 그냥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 공을 직접 치면서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저는 많이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습공을. 그러니까 빈스윙보다는 공을 치면서 네.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누구나 다, 아마추어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빈스윙은 정말 완벽하거든요.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냥 공을 많이 치면서
계속 실수 나오는 거를 안 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공 치면서 고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빈 스윙은 나름대로 완벽한 것 같은데 맞아요, 공만 저도요. 있으면 좀 이렇게 덤비는 네, 저도 약간 그래요. 쉬었을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이런 타입인데 연습 스윙은 정말 완벽하거든요, 저도. 자, 이렇게 김효주 선수만의 그 플레이어 팁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김효주 선수와 얘기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정말 색다르고 또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김효주 선수는 어땠습니까, 오늘 시간? 저도 재밌었네요. 점점 치면 칠수록 거리가 늘어서 혼자 뿌듯해하면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몇 번 더 쳤으면 계속 조금씩 한 2, 3m씩 계속 늘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분들께 한마디 남겨볼까요? 네. 우선 빨리 코로나가 조용해지고 저희 선수들이 빨리 시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시합을 하는 동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